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시고 항상 조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죠? 이게 본인인데 도대체 카메라는 누가 찍은 건가요? 일단 도도로 잡아놓고 나한테 찍으라고 했으니까 찍어달라고. 아 캐치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찍어라. 아 그렇게 하신 거고. 생각이 찍기 전에 와 이렇게 가지고 새를 날려서 찍었을까 이렇게 아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좋은 장면을 담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폭포 사진은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네. 이야 여기는 마야 문명 맞나요? 이야 이거는 여기도 이제 약간 새벽 느낌이 납니다. 폭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찍어. 갑자기 낯설거리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추석인데 그러세요?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백창현입니다. 솔직히 시즌 중에 이렇게 사진전 한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조심스럽고 뭐 그렇지만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냥 아무나 보냈어요. 그냥 그나마 좀 괜찮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대충 보게 되니까 남대로 의미 있던 사진들이 떠올렸던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다 뭐 자연이 예뻐서 찍은 거고, 근데 이런 거는 뭐 자연보다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라서 이걸 자연과도 다른 걸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사진은 그 세계 각지 나라의 사진들이 많은데 국기들이 많은데 뭐 제 눈에는 우리나라 국기가 가장 돋보여서 네 내 눈에는 작았지만 가장 빛났고 지금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더 커졌다고 하는 거 이야기도 들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길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 엄청난 비둘기 떼들이 날아다니길래 왜 이 타이밍에 내 눈앞에 이런 많은 비둘기가 날아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멍하니 보다가 찍게 됐죠. 이유 없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애들이.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새벽이었는데 새벽 5시 반? 6시경이었는데 그냥 이제 밖에 잠깐 일찍 일어나서 잠깐 밖에 내려다봤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계 각지 행복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노르웨이는 높은 지수에 있는 나라들이고 똑같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여기는 높은 행복지수가 있는 나라들이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일하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으로 찍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딱 여러 방면으로 찍어보는 것도 있는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 많이 찍진 않아요 사진을. 진짜 한 3장? 많이 찍으면 5장? 아 진짜 많이 찍으면 한 5장 안에서 10장 사이에서 끝내는데 그거 한 장 찍을 때 진짜 천천히 신중하게 찍는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여러 컷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난 여러 컷을 찍어서 막 사진 나누는 게 싫어서 그냥 한 컷을 진짜 소중하게 찍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봤어요. 그걸 옛날에 외삼촌이 옛날 사진관에서 그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받았는데 아 너무 무거워서 옛날 그거 옛날 거고 사용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또 사진관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시대에 맞는 걸 구입하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알아보니까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겪어보고 싶어서 고산지대가 힘들긴 한데 그냥 벌써 왜 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뭐야 거기 그 뭐죠 동물 있는데 네 거기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사진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찍은 것들이니까 아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